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FIFA 22 컨텐츠. 새로 오신 분이 소개 좀 많이 뵙잖아요. 일단 저는 이상하게 너무나 반갑네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래. 약간 이 칙칙한 분위기도 좀 바뀌고 평균 연령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알팀님이 또 지인 찬스를 쓰셔가지고 친구 찬스 써서 왔습니다. 자, 우리 또 이순할 정희수 씨, 정희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 러브 이순할 정희수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순할님을 또 초대한 이유가 또 나오죠. 토트넘과 아스날, 이 북런던 더비의 두 주인공 양 팀이 챔스 결승에서 만난다는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각각 3명의 선수를 자기 마음대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 챔스 결승에 임하는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할님이 네. 아스날, 네. 우리 차나위원이 토트넘. 아스날이 최근 몇 년간 해외에 있는 팬들이 이제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안 가더라고요, 유럽에. 양 팀을 대표해서 나온 두 분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 명의 선수를 바꿔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챔스 경기 결승전에서 패한 팀은 PD의 말을 빌리자면 굴욕적인 벌칙이 있다. 아, 우리 아스날 선수들이네요. 저 지금 현재 베스트 11으로 나온 저 선수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베스트 11입니까? 근데 이제 저 선수들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풀 스쿼드를 본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어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우리 라카제트부터 바꿉시다. 우리 라카제트가 폼 좋을 때는 이제 100m 왕리, 100m 밖에서 보면 왕리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폼이 안 좋을 때는 결정력이 0의 수렴이에요. 그쵸.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또 레반도프스키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레반도프스키로 교체한 이유? 사실 레반도프스키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잖아요. TOTY 그 토티 투표를 네.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후보에 아스날 선수가 한 명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저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저는 이제 우리 레반도프 항상 뽑았거든요. 아, 솔직히 레반도프스키 무조건 넣어야지. 그만큼 진짜 결정력도 높고 네. 확실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은 선수. 그냥 내 마음속의 스트라이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아스날의 네. 두 번째 교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토미야스 선수가 조금 우측 풀백이 우리 사카를 좀 더 도와줄 선수가 필요하다. 아놀드? 네. 안 오겠죠. 이제 분명히 댓글에 야, 아놀드가 아스날 가겠냐? 야, 레반도비 아스날 가겠냐? 이런 거 압니다. 안 오는 거 알지만 이거 정말 희망사항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스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수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센터백을 바꿔야 될지, 삼선을 바꿔야 될지, 좌측 윙어를 바꿔야 될지 그 세 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사실 티어니도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좌측 풀백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니까 네. 공격 쪽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좀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제 사카맘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별명이 이제 혼란맘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혼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넣고 싶어요. 어떻게든 꾸겨 넣고 싶어요. 저 스쿼드에서 진짜 꾸겨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이제 마르티넬리가 또 두 번 옐로카드 연속으로 10초 만에 받고 퇴장당할 것 같으니까 마르티넬리 빼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우리 혼란 넣겠습니다. 아, 그래도 성질머리가 그래도 괜찮은? 네, 또 귀여운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닮은걸이잖아요. 우리 혼란을 넣겠습니다. 좀 자리에 맞든 안 맞든 일단 넣겠습니다. 굉장히 안 해보던 축구를 좀 하게 생겼네요. 자, 토트넘 한번 볼게요. 이 능력치가 좋아. 지금 능력치가. 아이, 저는 손흥민이랑 케인 때문이지 뭐. 아, 저는 그러면 벤 데이비스를 빼고 일단 산체스를 넣어주세요. 선발 라인업을 일단 바꾸고 세 명을 고쳐야겠다. 오락에서 왼발 세터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오락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오락이란 단어가. 나도 그런 말이 막 입에 댔지만 조심하자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쓰나? 우리 아버님도 잘 안 쓰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아버님도 게임이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요? 이스포츠야. 왜 그래? 네. 오락이 뭐야? 아, 그래? 오락에서 왼발 세터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루카스 모우라를 리오넬 메시로 바꿔줘. 아, 제가 차마 사카에게 하지 못한 짓을. 와, 그러니까 가짜 없지. 저의 전략은 뒤는 신경 쓰지 마라. 네, 던져주면 알아서 앞에 있는 선수들이 해줄 거다. 보고 싶다, 저 팀. 메시가 들어가면 와, 손흥민과 케인과의 그런 플러스 와. 두 번째는 에메르송. 에메르송 뺍니다. 여기서 대폭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는 칸셀로.
자체가 고민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신 칸셀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교체 선수. 그리고 마지막은 스킵 대신에 폴 포그바. 실제였다면 은골로 캉테라든가 이런 선수 혹은 뭐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이런 선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니까. 캉테 좀. 아, 또 오락이라고 할 뻔했네. 아, 근데 지금 저기 그 모우라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진짜 많아요. 어, 그쵸. 빨라랑 메시 그리고 사카. 그런 선수 많거든요. 살라, 메시, 사카. 아. 네. 저 오바미앙 아니에요? 저 가능성 좀. 뭔가 불길한 기운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지면 저 때문에 지는 것 같은데? 업무네를. 자, 양팀 비기어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팀이 될 것인지. 근데 이게 정말 실제 같아. 손흥민 얼굴 비슷해졌네. 진짜. 머리 쓰다듬는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한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시잖아요. 아, 아놀드의. 좋아 좋아. 아, 홀랑 멋있다. 비주얼로는 일단 월클이거든요. 뭐 바뀌면 이게 AI가 자동으로 교체도 해주나요? 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 X를 넣는 거지? 아니 왜 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교체를? 무슨 X예요? 자, 시작! 제발. 가감 없이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그래. 아, 이제 아니, 시작이지. 저렇게 쉽게 뺏기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 이제 시작이야. 자, 메시를 안 뽑고 유지해놓으면 시작한대. 가자! 사카 가자! 포그바! 오케이, 좋았어. 베나이트. 메시 줘! 메시 줘! 메시다! 어휴. 야, 수능이다! 뜻! 수능이! 슛! 안 돼, 안 돼. 슛! 슛! 안 돼, 안 돼! 걷어내! 아, 화면이 되어. 그래, 뒤에 다섯 명 수비하고 다섯 명 다 수비해, 수비해 그냥. 자, 호란드 배웠습니다! 왼쪽! 노르웨이 친구한테! 오케이, 오케이! 오, 노래 좋죠? 빨리 슈팅! 슈팅! 아! 설마? 어, 슈팅을 안 돼! 오! 리버스의 선방! 그래, 87인데 막아야지. 아, 포그바. 아, 저거 하면 산체스는 몇 번인 거야, 지금? 산체스가 지금 9번 같은데, 여기서는? 야, 산체스가 9번을 달고 수비를 하고 있냐, 지금? 야, 지금. 그러니까요, 저 번호는. 공격 방향을 살짝 오케이. 헷갈렸잖아, 지금 오케이. 내가. 디카프리오, 아! 제발. 타이타닉. 사카! 우리 사카! 사카 유미, 제발! 레깨너의 타이타닉 수비! 아, 뺏어! 오, 지금! 뺏어! 야, 손흥민이 수비 가자! 그러니까. 아, 가자! 슈퍼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아, 아니야! 아, 역시 파티! 그래! 그래. 메시! 와, 힙패스! 네. 아, 파티는 실추리보다 게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메시 밖에 있어. 메시 뛰는 거 아니냐? 이제 모으라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케인 때문에? 오! 오 코너 오케이. 코너! 코너킥!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많이 맞거든요.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잘 못 넣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무딘창과 무딘방패. 손흥민의 코너킥! 아, 다시 한 번. 나머지가 도르트문트가 아니라고. 와, 주시는 가차 없이 정말 추가 시간 없이 45분에 종료 일수를 불었습니다. 이거 승부차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승부차기는 저희가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승부차기로 가면 저는 사우스게이트처럼 실수하지 않고 싹 할 때였습니다. 자, 메시의 영입 효과가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 토트넘. 근데 메시가 개인기가 4개밖에 없어서 그리 줘도 될지 모르겠어. 근데? 93이니까 괜찮아. 오, 좋아! 와, 포그바의 결정력! 아, 와, 콘타. 이게 피계 승리지, 피계 승리. 이건 정말 포그바만이 할 수 있는. 야. 한 박자 걸린 슈팅!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정말. 와, 저거, 와, 임팩트 맞추기도 힘든데, 아, 저거를. 제가 선택했거든요. 와, 저거를 그냥, 와. 와, 인프런트로 그냥 후려 갈기는? 네, 제가 몰랐습니다. 테크닉. 야, 콘테 감독과의 포옹도 참. 박찬하의 픽 포그바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끝났어. 이거는 이제 끝났어. 하네요. 끝났어. 와, 대박이다. 밤새 공부한 그게 있네요, 지금. 우리 박찬하면. 밤새 공부했죠. 오늘 새벽에 이제 토트넘 경기 중계했거든요. 아,
아 정말 이 중원의 필요성. 아 뭘 바꿔야 되겠다 이거. 어? 자 혼란. 제발. 잭슨은요. 제발. 어유. 야. 꼴키. 허리 안 나오냐? 꼴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찼으면 좋겠네요. 꼴키. 자 이번에 찼으니까 뭐. 뭐야 아, 교체. 오 뭐야? 아르테타 감독이 샤카를 빼고 왜 페페를 넣는 거지? 야 도대체 잠깐만 무슨... 지금 이 야 아 포가 뺐네. 이게 잠깐만 뭐야 이건? 야 잠깐만 명장. 뭐죠? 야 이게 명장이네요. 잠깐만 이런 선택을 누가 하냐고 현실에서. 아까는 게임이네. 야 이거 야 아까는 게임. 오락이라면서요? 야 오락에서도 누가 포그바를 빼고 윙크스를 넣냐? 페페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후반전에는 지금 아스날이 슛이 없는 거 아닌가? 아스날 슛 없지. 토트넘도 없잖아. 박스 몇 명이에요? 어떻게 뚫어 저거? 그러니까 저거 완전 무리뉴식 박스인데. 어 선수 교체. 케인이 아 저거. 아니 왜 넣었더니. 야 여기 잘하고 있는데. 야 여기 또 호이비도 뺐어. 아 이건 괜찮아. 야 근데 아 이 교체는 괜찮아. 케인 두 명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사카랑 혼란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 페페 코너킥. 또 선수 교체. 아니 아, 왜 이렇게 그 교체를 무슨 우케키아예요? 아니 제일 하는 건 영세밖에 없어요. 세레머니 하려고 축하하는데 마지막 승부수 아르테타 감독의 우케키아요. 이 모험적인 승부수. 잡아 리스가 3분의 추가 기회 주셨습니다. 아니야 슈팅 때려야지 뭐해. 아니야 빨리 스킵. 버텨. 올라가야지. 야 들어 누워. 올라가. 슛. 왜? 슛. 아, 슛. 산체. 최초의 빅 이어 챔피언스 리그 결승 승리하는 토트넘 핫스퍼. 아 정말. 자 후반 3분에 터진 폴 포그바 이적생 폴 포그바의 결승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역사상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래 케인아 안 가길 잘했지. 그래 칸셀로 너도 팀을 옮겨오니까 이렇게 우승을 하잖아. 가상현실에서라도 행복해봐.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세 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우승팀은 토트넘 핫스퍼였습니다. 박찬하 위원이 픽한 폴 포그바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역사상 최초의 빅이어. 역시 게임은 정배로 과연 이제 명장병이란 게 이런 거였네요.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패착은 너무 좋아하는 게 사랑한 게 죄였네요. 아, 사랑이 죄다. 사랑은 죄였습니다. 자 우승팀. 우승팀의 이제 그 전략 분석관으로서 항상 이길만한 팀이 이기는 거고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분석이 나은 승리가 아니었는가. 잘났다 이거지.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촬영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또 다음 달 3월에도 그 네이버 카페 리얼 피파 아레나 이 RFA 그 카페에 들어가서 쇼 유어 스쿼드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신만의 스쿼드를 올려주고 계신데 그게 또 3월달에 한 번의 기회가 또 남았습니다. 와. 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펀 유나이티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위 좀 올라갔습니까?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순위 끌어올리기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